오늘도 춘천과 인제 원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. 다행히 어제 강릉 확진자의 접촉자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. 강릉 도심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이동하고 음식점이나 카페를 모바일 앱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삼척 화력발전소에 대해 반대 목소리와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고성 앞바다에서 끌어들인 해양 심층수에 지역산 배추를 절인 통일배추 만들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.